Unit 1 단어와 문장 Lesson 2 문장의 처음과 끝 이번에는 영어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볼 거야. 우선 문장의 맨 처음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해야 해.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나 물음표, 느낌표 같은 문장 부호를 붙여야 하고 I have a hat. 이 문장은 I, 나라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끝에 마침표를 붙였어. Do you have a hat? 이 문장의 처음과 끝에 대해 시우가 말해볼래? 이 문장은 두로 시작하고 두의 첫 글자 뒤를 대문자로 썼어. 그리고 문장 끝에는 물음표를 붙였네? 상대방에게 모자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이라서 물음표를 붙인 거야. 자, 마지막 문장. The hat is so nice. 이 문장도 문장 맨 처음 더의 T를 대문자로 썼지? 그리고 끝에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이라서 느낌표를 붙였어. 자, 그런데 문장을 쓸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. 중요하니까 별표 두 개! I, 나는 세상에 딱 하나뿐이잖아. 그래서 문장에서 어디에 오든 항상 대문자로 써야 해. 그리고 사람이나 나라 등의 이름도 항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하고 이 문장을 봐. John and I are friends. 그래서 아이가 문장 중간에 있지만 대문자로 쓴 거구나. 그리고 John, 이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거고. How smart she you?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. Do you have a pen? 이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볼래? 문장의 처음은 대문자로 시작해야 하니까 Do 이 단어의 첫 글자 D를 대문자로 써야 해. 그리고 맨 끝에 문장 부호가 빠졌네. 펜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문장이니까 끝에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 같아. Exactly!